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수사 기소권 남용, 또 하나는 자기 식구 감싸기, 끼리끼리 놀기, 그렇게 해서 덮어주고 뭉개고 이런 유착관계를 만드는 이 두 가지 불신이 검찰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의 수장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혹이 다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서울중앙지검장님, 예. 지난주 10월 25일이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어느 의원들, 여러 의원들에도 추정이 있었는데 그 의원은 정작 여기서 특별히 얘기가 나고 마지막 12시 4시간 전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신문에도 나지 않았겠죠.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도대체 고발을 누가 했냐.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하고 또 9월 달에 공소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말이죠. 첫 번째 저기 저거 보시면 이 사안이 이 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올해 1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조국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이것도 그냥 변호사 사무처 발급해서 이거 가지고 업무 방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를 했다라는 거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0월 달에 기소 시간 4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이게 기소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말이죠. 중앙지검장님, 이게 신문에 나온 사안입니다. 이게 저 서울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거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 너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거부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집을 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예,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은 세관과 저희 중앙지검과의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검과 저희 중앙지검 간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릴 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견 차이는 그리고 이 부분을 저 보도한 거는 다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차장 전결로 기소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거를 저 하여튼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에 차장 정결로 저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말이죠.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나중에 법원에서 다시 짜지겠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무죄함을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왜 아직 판결도 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무죄일 텐데 아니 이걸 갖다가 다시 기소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존경하는 김진영 그 말씀의 사건은 존경하는 빼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미 기소가 돼 있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죄가 있는 것 같더라도 이거를 갖다 선거 과정에서 자기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때문에 했느냐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팟빵 매불쇼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잠깐 한 5분 동안에 진행된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국민의힘 당 이거 보시죠. 이 다음에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제 검사입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졸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도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한다라는 거 이거 참 졸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